어서 오십시오. 무슨 책을 찾으십니까? 여긴 애플이라는 잡지 안 들어와요? 애플이요? 네. 이번 달 애플 부러기 수분크림인데 없어요? 이거 그런 책은 없는데 저희 집은 이 잡지를 취급하지 않았어요. 가자. 그냥 가실게요. 응, 응, 온다, 응? 감히. 크, 굿샷. 영아씨. 요즘 골프 배운다며? 강사는 구했어? 아니, 아직. 좀 더 찾아보려고. 멀리서 찾고 그래. 내가 그 얘기 안 했나? 내 별명이 김프로라는 거? 생각보다 안 비싸길래 그냥 레슨 받으려고. 뭘 멀리서 찾아. 어? 시간 뻥뻥 남아 돌고 무료로 가르쳐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하러 굳이 골프 강사 시간 뺏고 돈 갖다 버리고 그래. 그거 다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요인이 된다는 건 몰라? 알았어.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. 그럼 오늘 저녁은? 그래? 그럼 뭐 내일 저녁부터는 어때? 식사는 좀 어떠셨어요?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다행이네요. 좋은 일 앞두셨을 땐 몸에 닿는 물건도 깨끗하고 이쁘게 다뤄야 해요. 예. 저거 봐. 너무 귀엽다, 그치? 귀엽네. 향랑인데 하나 드릴까요? 정말요? 감사합니다. 귀한 일 맡겨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책 사러 오셨나요? 예. 어떤 책인데? 보안이 중학생 같은데 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아저씨가 하나 골라줄게. 그런 책 말고요. 저희 학교에서 정해준 책, 그 책 없어요? 아니, 학교에서 정해준 책이라니? 그거 있잖아요. 학교에서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독후감 쓰는 그 숙제요. 그래. 제목이 뭐야? 아저씨 골라줄게. 제목은 모르겠고요. 딴 데서는 학교에서 정해준 책이라 그러면 다 알던데. 그냥 딴 데 가자. 수고하세요. 아니, 그래도... 아유, 김치도 뭔지 그냥 손 그거 뻥이구만, 뻥이야. 아유, 영숙이 말고. 저거. 아무 차도도 없구만. 아이고, 글쎄. 오히려 몸만 물먹은 손마냥 무거운 게. 아이고. 아유, 넣어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만 맨날 불어들이. 좋다고 따라간 건 언니들이잖아. 아니,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고 그냥 여기저기 응? 서역 어디로다 떠돌아다녔다더만은. 아우, 순 돌팔이야, 돌팔이. 아니, 그나저나, 근데 그 이빨은 그건 어쩌려고 그러고 그냥 있어. 어머, 이제는 아주 그냥 수박만큼 부풀었네, 저거. 어우, 저 좀 봐. 안 아파요. 응? 하나도 안 아파요. 아이고, 안 아프기는. 야, 얘들아,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잠깐만. 큰일 나고 써야겠다. 야, 이거 좀 잡아봐. 잡아봐. 둘째 분이 몸에서 소리가 안 나요. 아이고, 이게 쓸데없는 괜히. 아이고, 쓸데없는 소리 말아, 딴 소리 하지 말고. 야, 잡아, 얼른 뭐해. 아이고, 진짜네. 응? 거봐, 거기 진짜라니까. 어머, 내 말이 맞지? 이봐. 어? 아이고, 어머. 아이고. 오늘 힘들었지? 자기 말대로 결혼 준비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. 번거롭고 힘들 줄만 알았는데 좀 기분 좋아졌어. 왜? 아까 그 한식당 주인 자기 일도 아닌데 작은 거 하나까지 신경 써주고 그런 걸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준비할 것만 많은 거추장스러운 형식이 아니라 뭐랄까 굉장히 소중하고 성스러운 하나의 의식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게. 그랬어? 다행이네. 상견례도 이런데 제대로 결혼식하면 더 좋겠지? 당연하지. 한번 해볼까? 그럴까?
자, 신랑 신부 입장. 딴딴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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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따당. 너무 틀렸어. 야야, 근데 이걸로 뭐가 되겠냐? 야, 너 우리나라에서 박세리 모르는 사람 있냐? 양말을 딱 벗으면 아, 이 사람이 필드 좀 걸었겠구나. 필이 딱 오잖아. 그러네. 그리고 모든 운동은 말이야, 이거 즐겁게, 재밌게 해야 되거든. 그렇지. 골프 게임. 감각 익히는 데는 이게 최고거든. 자, 봐봐. 그래? 너 A야, 나 B야. 아, 굿샷! 그래,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만 대면은 바로 낫는다니까는. 나 봐. 얼마나 가쁜데. 진짜 너무 안 된다. 이래가지고 가게세나 나올지 모르겠구만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저 6개 안에 그 책방을 인수한 사람입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그게 장사는 잘 됩니까? 요새는 인터넷 서점이니 뭐니 생겨나서 책값을 하도 깎아주니까 우리처럼 정가만 받는 이런 서점에서는 누가 책을 사려고 하나요? 그렇죠. 책 대여점까지 생기니 사서 보려는 사람도 없고 요새는 책보단 오락기 자판기 같은 걸로 돈을 벌죠. 책 사러 왔다가 오락기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오락 한번 하러 왔다가 책 한번 보는 정도라고나 할까. 요새가 그런 세상이에요. 참 어려울 때 힘든 일 선택하셨네요. 어머나, 일찍 온다고 사돈 넣는데도 이렇네. 와, 진짜 효과가 있나 보네요. 아, 날 보면은 몰라. 아, 우리 이거 오래 기다려야겠네. 그러게요.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는데.